Times. 네, 러쉬의 명 기타리스트 알렉스 라이프슨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렉스 라이프슨, 저희가 지금까지 에피폰에서 한 적은 없고, 깁슨에서만 두 번을 했었습니다. 네. 뭐 러쉬의 명 기타리스트 알렉스 라이프슨, 저희가 예전 시그니처 때도 뭐 아티스트 소개는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아티스트는 소개는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네. 알렉스 라이프슨, 이 러쉬라는 밴드가 사실 음악적으로 굉장히 추앙하는 그런 밴드들이 많잖아요. 밴드의 밴드 같은 밴드의 느낌. 밴드의 밴드죠. 예. 드림시어터도 사실은 러쉬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네. 처음에 모였던 게 그 드림시어터 원년 멤버들이고요. 러쉬는 우리 게드리 선생님이 워낙에 뭐? 말도 안 되는 먼치킨이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죠. 진짜 음악 정말 잘하죠, 게드리.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알렉스 라이프슨이 기타를 뭐 아주 맛깔나게 치기 때문에 네, 러쉬는 진짜 듣다 보면은 이게 그거잖아요. 이제 드림셔터가 프로그레시브 메탈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레시브라는 그런 느낌을 정립한 거는 사실 러쉬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은데 뭔가 혁신적이고 굉장히 연주적으로도 특이하면서도 훌륭하고 걔들이 뭐 발로 건반 치고 베이스 치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 나고 아니 그게 혁신적인 게 아니라 그냥 노가다를 겁나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업무량을 네. 각자 한 명씩 감당하고 있죠. 타우루스 무구를 왼발로 밟아. 왼발로 밟고 이걸로 건반 치다가 네. 이 건반 치다가 베이스 치다가 노래하고 가끔 베이스 기타 밑에 육현 기타 달린 것도 있어. 기타도 쳐. 근데 노래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옥조여 갖고 이렇게 액션을 못 취하잖아요. 뭐 다 해. 막 컴온 뭐 다 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렉스 라이프슨이 뭘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알렉스 라이프슨이 뭘 되게 많이 하고 심지어 그 레스폴인데 네 개가 다 푸시풀이 돼갖고 뭘 기능이 엄청 많아. 우리 예전에 2014년 했던 건 피에조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다 빠지고. 근데 막 이걸 하는데 알렉스 라이프슨은 바쁘지만 이렇게 바쁘고 개디리는 막 이렇게 바쁘니까 이거를 개디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러쉬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아 이런 밴드가 있구나. 이런 프로그레시브라는 영역에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네. 미친 사람들의 집단이 미친.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해요. 슈퍼밴드입니다. 네, 저희가 2014년에 알렉스 라이프슨을 한 게 깁슨 커스텀샵으로 나온 레스폴 XS 모델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러쉬의 퍼머넌트 웨이브스 무빙 픽처스 엑시스트 스테이지 레프트 꼭 들어봐라 네. 이렇게 한 주평을 주셨습니다. 아티스트 추천이었죠. 네. 저는 최고급 고기 뷔페 네. 워낙에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점수 막 우리 딸깍이로 주고 막 이럴 때여서 점수는 뭐 딱히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2018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이게 ES 레스폴이었는데 선생님이랑 저랑 둘 다 8점 나왔고요. 선생님은 알렉스 라이프슨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훌륭한 하얀색 예, 개인과 공간의 만남 예. 이렇게 드렸었어요. 알렉스 라이프슨은 일단 플로이드 로즈를 레스폴에 끼워 쓰는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취향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오늘도 푸시풀로 코일 스플릿이 가능한 역시나 예. 할 게 많은 옵션을 예. 가지고 있지만 옆에 개드리가 있기 때문에 잘 예. 보이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알렉스 라이프슨 레스폴 커스텀 액세스. 그러니까 2014년에 했던 것하고 결은 같은 모델이고 예. 에피폰입니다. 예. 1827,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2cm 무게는 4.26kg 두께는 48+4 정도 해서 네. 위쪽에 아치 탑만 있고 백은 없습니다. 네, 48-52 네. 12프레디 뚤레는 81mm고요. 4A 그레이드의 퀼트 메이플 미니어가 올라가 이뻐요. 있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 들어가 있고요. 라운디드 4개 그룹 오토매틱 헤드머신 플로이드 로즈 R4 락킹너트에 010046 게이지 쓰고 오호. 있습니다. 네, 너트는 43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에피폰에 세라믹 프로가 4개 들어가 있고요. 에피폰 프로버커 3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푸시풀이 가능해서 코일 스플릿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푸시풀을 넥으로 쓰게 되면은 어포지션이 페이즈가 됩니다. 올리면 페이즈. 오. 네. 볼륨은 코일 스플릿. 네, 네 그리고 3개 3A 픽업 셀렉터에 플로이드 로즈 1000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스펙의 레스폴이죠. 예, 뭐 요청에 의해서 게이지를 이제 밝히는데요. 이건 010046 인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냥 009로 돼 있으면은 009만 끼시면
넥 잡을 필요 없고요. 그 게이지를 낮추거나 높이고 싶다 그러면 불편합니다. 넥을 잡아야 됩니다. 예. 네, 예. 그 장력 조정을 뒤에서 이제 해줘야죠. 예. 아, 이게 좋다. 뽑으면 에피폰이 참 잘해요. 이게 스플릿 명가. 스플릿 명가. 자, 저 브릿지 픽업이고요. 에피폰에서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린이. 에피폰 그린이. 예. 야, 좋네요. 막 이렇게 하면 픽업이 막 돌아갈 것 같아. 픽업 셀렉터를 이렇게 뽑았더니 여기서 이게 돌아가. 아, 재밌겠다. 자, 중간 라인 리어를 뽑아보겠습니다. 프론트를 뽑아보겠습니다. 두 개 다 뽑으면 진짜 대들보까지 다 뽑히는 느낌. 예. 자, 마샬이고요. 오, 좋다. 레스폴인데 들어볼 톤이 많을까요? 어우, 엄청 많으네요. 네. 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자,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이고요. 잠시만. 스피드 오브 레이디오. 혼자 하기도 힘든데 이걸 역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 베이스를 치면서 엔더테. 야, 개인 잘 먹네요. 어떻게 좀 다 뽑아서 가운데다 놓고. 야, 오, 좋다. 오, 바이오 톤이 바로 나온.
잘 만들었네요. 아주 그 적확하게 안정적으로 잘 만들. 고기능 기타죠. 고기능. 해상도도 좀 있어요. 해상도가 괜찮아졌어요. 네. 괜찮아졌어요. 오우, 해상도 좋아요. 반주에다 묻혀서. 진짜 좋네. 반주물 치니까 또 고기능이 확 또 예. 이렇게 와닿네요. 예. 자 이렇게 오.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거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린이도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린이도 기대해 봅니다. 네, 에피폰에서 나오면은 좋은 가격에 예.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의미 있는 기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고기능 레스폴 고기래. 고기래. 예, 고기래. 아, 그걸 써야 되겠다 우리. 고기능 레스포를 항상 고기래. 오늘 고기래의 날인데. 아, 고기래의 날. 네, 아. 고기래도 있고 또 이제 고기능은 아니지만 자잘한 게 많은 닭이래도 있겠죠. 닭이래도 있고. 닭기능 레스포. 닭이래. 닭이 팬도 있을 것 같고요. 닭기능 팬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따가 SG가도 있죠. 네. 그럼 뭐 저기래야? 저기능? 저기능이긴 하지. 오늘은 182만 7천 원으로 상당히 고기는 고가의 네. 레스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28만 8천 원.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28만 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21세기 2023년도 8월인데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 가격이 아닌데 그렇죠. 네.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스쿼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은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은 77점, 평균은 76점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아, 좋은 점수. 진짜 사운드가 진짜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뭐 쿼드, 술을 빼면 나머지 쿼드가 점수가 상당히 좋은데도 80이 안 되네. 아무래도 네. 이 사운드가 요 정도 되는 애들이 80을 넘으려면 여기가 정말 좋아야 돼요. 정말 좋아야 네. 되죠. 한 막 18씩 나와야 돼. 가격은 한 100만 원대 초반. 디자인은 그렇습니다. 막 친필로 그리고 막 사인하고 막 해야 될 거. 근데 이거는 저희가 추천해 줄 때 정말 좋은 기타죠. 네. 딱 밸런스가 네. 좋은 25, 15, 15, 15 이상인데 총점이 75 이상. 이런 거 진짜 딱 베스트다. 베스트.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알렉스 라이프슨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친 가성비 SG. 이번 시간은 고기래였잖아요. 고기능 레스폴. 다음 시간은 저기능 SG. 저기에. 저기에. 고기래 저기에. 고기래 저기에. 네. 28만 8천 원짜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기능이라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고기분. 고기분. 네. 저기는 고기분.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어. 엉망진창이고. 네. 다음 나 시간에 써놔야 될 것 같아. 뭐에다 쓰는 거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초심자용 SG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